아, 이렇게 또 교제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Last August. 아, 지난 8월에 공항에서 I said to you. 난 여러분에게 아, 몽골에 있는 형제님들에게 I said that. 말했습니다. I want to let you know me more. 난 여러분이 좀 더 뭔가를 알게 하고 싶습니다. Know you more. 여러분이 좀 더 알아야 할 것이. 우리 서로서로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나는 그래서 여러분을 초청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몽골을 갈 때마다 몇 번이나 가면 정확하게 몇 번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아마 80번 정도는 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초기 단계에 제 사역에 몽골에서 제 사역은 주로 호텔에서 머물렀습니다. 그 후에 그리고 다음에는 몽크 형제님 댁에서 머물렀고 그것으로 인해서 저는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주된 섬기는 형제자매들 울란바토르 섬기는 형제자매님들이 여기 한국에 왔습니다. 이걸로 인해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나는 정말 이것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습니다. 축복해 주시기를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이번 기회는 저 너무나 귀하게 느껴지고 저는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First of all, 무엇보다도 제 간증을 하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제 구원받기 전에 아주 어렸을 때 6살, 7살 때 나는 그 교회에 갔었습니다. 그때 내 우리 동네에는 내가 살던 동네에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아마 3, 4km 떨어진 곳에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아마 산 중턱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주 그 작은 교회였어요. 장로교였어요. 아마 그 미국의 그 선교회에서 그 교회를 세웠던 것 같습니다. Just followed my elder brother. 나는 그냥 제 형을 따라서 그 제 형을 따라서
그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And then elementary school. 그리고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그리고 중학교에 들어가서 중학교에서 아, 여전히 저는 거기 거기를 다녔습니다. The teacher of the 그리고서 저는 아주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 그 교회 사역자 되는 분이 없었을 때, 부재했을 때, 어디 갔었을 때 그 설교를 저한테 맡겼습니다. As a middle school boy. 아, 중학생이었는데. I began to start. 중학생 때부터 저는 the preach. 아, 이렇게 뭔가 저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거, 뭔가 그 설교를 하는 걸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저 중학생 시절입니다. I came into the little big city. 그런 그 후에 대전이라는 좀 큰 도시에 왔습니다. As you know, the 대전 high school. 아, 저는 대전 고등학교를 다녔고 그 학교는 아, 그 학교는 아주 그 유명한 학교였습니다. Entering that school. 그 학교에 들어가면 아, 들어가기가 참 어려운 학교였습니다. 그것은 그것은 제가 공부를 아주 열심히 아, 잘했다는 뜻입니다. 그 학교에 입학하는 시험을 쳐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한 장로교회에 다니게 되었는데 그렇게 그 당시에 중고등학교에 제가 회장이었어요. You know the our my friend Congress. 아 그때 제 그 국회의원이신 분 제 친구 아시죠?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의 부인 되는 분이 how to say vice chairman that time our chairman in the 아 그때 제가 회장이었을 때 그 부인 되시는 분은 그 고등학교 고등학생으로서 부회장이었어요. 여자분들. I and the Park, you know. 나와 그 박 의원님, 박 의장님은 main speaker of Congress, the Park. 어떤 나라 Park? Naturally, all your very close friends. 아, 원래 참 가까운 친구였습니다. 왜냐하면 내 친구 그 박 의원님은 그때 내 우리 교회에 와서 그 부인을 알게 되었습니다. She was very how to say very pretty girl that time. 아, 그때 그 소녀 부인 되시는 분은 아주 예쁜 소녀였어요. 많은 그 남학생들이 남학생들이 그 그녀를 좋아했어요. 그러나 아, 그들 중에 누구에게도 이렇게 주의를 주지 않더니 She gave attention to 그 오직 그 박 내 친구 그 박 의원님에게만 이렇게 주의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they
그때부터 그들 둘이 서로 사귀기 시작했어요. In my heart. 그때 내 마음 속에는 그 기간 동안에 교회 생활을 통하여 별로 그렇게 충분하거나 만족이 없었어요. So maybe third grade in my high school. 고등학교 3학년 때. I dropped the church life. 교회 생활을 그만뒀습니다. I decided, I concluded that time. 그때 내가 이렇게 결단 내리고 결론 지은 것은 God is there. God exists. 하나님은 존재하시지만 교회는 성경은 옳고 하나님은 존재하시지만 교회는 아니다. 그것이 제 결론이었습니다. I acted recklessly. I did everything on my way. 그때부터 저는 조금 그 제멋대로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돌아라. 간단하게 말해서 이렇게 좀 탕자처럼 됐습니다. 그때가 1975년, 1975년에 그때 제 나이 25살인데 한 그 복음 전도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그때 그 뭔가 이렇게 나게 그때 주님이 내 눈을 열어서 그분의 복음을 이렇게 보게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I'm to read for you that time in my heart. 그때 제 마음에는 soaked and 뭔가 penetrate. 뭔가 이렇게 젖어들고 내 제 마음을 찌르고 뭔가 빛비춤이 그 몇 말씀에 의해서 그렇게 제 마음이 이렇게 빛비춤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장 12절 어디? 맞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그 다음 13절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I desire compassion. 네,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때 나는 생각했습니다. I was a sinner. 나는 죄인이었다. The biggest sin. 굉장히 큰 죄인이었다. By myself. 내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Could not go to the kingdom of heaven. 나는 천국에 갈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너무 많은 죄들을 아주 형편없는 더럽고 형편없는 죄들을 저질렀다. 내가 하나님이라면 나를 보고 이렇게 발로 나를 차버릴 것이다. 그분의 그 천국에서 나를 차버릴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내
At least 4-5 years. 아마 그 저 이전에 4-5년간 25 years old. If that. 그 4-5년간은 oh, terrible time. 너무 형편없는 시간이었습니다. So, I had no hope. 나는 아무 소망이 없었고 coming to God. 하나님께 나아갈 그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 전하는 분이 한 오래전 전에 알던 그 사람이었는데 그가 성경을 열고 읽었습니다. 저를 위해서 성경 구절을 읽었습니다. 바로 이 구절입니다. 이 구절을 읽은 후에 나는 놀랐습니다. 여기서 예수께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I was surprised. 난 너무 놀랐습니다. Jesus Christ come. 예수께서 not to call righteous.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He came to save sinners. 죄인을 불러 구원하러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And then another surprising verse. 또 하나의 놀라운 구절은 Romans chapter 5.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19절. For as through the one man's disobedience. 어쩐 단순히 도덕을 위해서 왔죠.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After reading this verse. 이 구절을 읽은 후에 나는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을 읽기 전과 이 구절을 이렇게 알게 된 후, 깨달은 후에 나에 대한 그 어떤 생각이 내가 생각하기에 I committed too many sins. 내가 많은 죄를 범한 것은 I became a sinner. 내가 죄인이기 때문이다. But here, 그러나 여기에서 그렇게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다라고 생각했는데 You became a sinner? 내가 죄인이 죄인이 된 것은 because of you, because of not from you. 너 때문이 아니고 너로부터가 아니고 through one man.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된 거다. 그 한 사람은 you became sinners. 그 한 사람 때문에 네가 죄인이 된 것이다. I was surprised. 난 그 너무 놀랐습니다. And then 그리고 How can we be a righteous man?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 됩니까? I thought. 내가 생각하기에 we did everything righteously. 나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모든 일을 의롭게 행해야 의인이 된다. 어떤 그 좋은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면 결국 우리는 이렇게 의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기서 아니다 그게 아니다 한 사람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의롭게 된다 한 사람이 난 그때 놀랬습니다. Then I
realized that time. 그때 내가 이 말씀 그때 깨닫고서 the gospel. 아 이렇게 복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The God's word. 하나님의 말씀. is different from our.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그 생각과 다릅니다. Then my eyes were opened. 그때 제 눈이 열렸고. So I could believe the word of God.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었습니다. Then one more. 그리고서 look, Gospel of Luke. 누가복음. 로큰 사 밑에 뭘 더 보겠습니다. 19절, 19장. About the Zacchaeus, you know? 아, 삭개오에 관한 것입니다. 삭개오에 관한 이야기. You know, he was a tax collector. You know? 그 사람은 삭개오는 원래 세리장이었습니다. The tax collector and sinners are the same category. 아, 이 세리장과 죄인은 같은 범주에 있었습니다. 당시에. 우스테엑스 어떻다. But 그러나 자케오스. 자케오스. 그러나 삭개오는 he was very the small man, right? 자케오도 그때 키가 작고 온드르와 키가 작았어. 크지 않고 작았습니다. 아주 작았습니다. But he wanted to see Jesus. 그러나 그는 예수를 보기 원했습니다. 그렇지만 키가 작아서 그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아,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아실 것입니다. 아, 그때 당시 예수께서는 여리고를 통과하고 계셨고 많은 사람들이 그분 주변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예수께서는 삭개오를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삭개오, 삭개오, 내려오너라. 아, 그 나무에서 내려와라. 그때 삭개오는 아주 놀랐습니다. 어떻게 예수께서 나를 아시나? Just he accepted him. 아, 그때 삭개오는 예수씨 구제했습니다. 그냥 그분을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냥 아주 다만 영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마음에 그분의 마음으로 그리고 그분의 집으로 영접했습니다. Then Bible said. 그때 성경은 19장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These three phrases. 이 세 구절에서. My age was 25 years. 그때 당시에 25살이었을 때, 아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Amen. Amen. You are sleeping, right? You are sleeping. 조금 나름 좀 tired. 야타스노 no problem. 아서트고 있대. 나시스 하. 여러분 피곤하고 졸리신가요? 일제세 하시. Let's drink water. 우리 예, 일단 물 한 잔씩 드십시오. 오스 오가래. I began the church life. 그때 비로소 처음에 그때 무슨 말 From the time on. 그리고 아, 그때부터. 25 years old. 네, 25살 때부터. 그때 I dropped. 나는. Everything in the worldly life. 이렇게 세상의 삶을 버렸어요. 버리기로 한 거죠. 아, 그렇습니다. Yours,
mine. Yes. That church was the local church. 자, 그 그것은 그 지방교회를 통해서였습니다. 여러분은 지방교회를 아시죠? First time. 처음에 in that church life, 그 교회에서 나는 아주 행복했어요. I thought very good. 나는 아주 좋다고 생각했고 As I said, 내가 I was totally disappointed in the denomination church life. 왜냐하면 그때 그 일반 기독교 그 종교적인 것에 굉장히 아주 실망했기 때문에 장로교든 이렇게 감리교든 다른 그런 기독교 그룹 단체에 대해서 내가 그 모든 상황을 볼 때 나는 그 경험을 했습니다. 그 기독교를. 그래서 내가 좀 아는데 그들은 그 성경에 어떤 것들이 없어요. 실제가. 아, 그리고 또 제가 목사님들을 좀 아는데 이렇게 별로 진리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들은 진리가 없고 그래서 제가 아주 완전 실망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지방교회를 들어갔을 때 그들은 아주 많은 진리를 많이 갖고 있었고 성경을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때 타이완에서 그때는 타이완에 대만에서 많은 그 나이 드신 사역자들이 오셔서 우리를 가르쳤습니다. I was helped by them very much. 나는 그들에게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Then, 1983. 그리고서 1982년에 In Korea local church. 82년에 예, 한국 교회는 한국 지방 교회는 좀 혼란이 있었어요. 이렇게 분열이 됐고 the how to say founder the church in Korea 한국의 그 지방 교회 그 창시자가 죽었어요. His first name, 세상을 떠났고 his first name is 권이연 권이라는 그 창시자가 세상을 떠났어요. Chinese name Wang. 해당 이름으로서 왕 중국에서는 왕이라고 했죠. 왕. 그가 한국에 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나는 그와 한 6년 정도 같이 있었고 6년 정도 같이 있었고 1981 아, 그때 61세였어요, 그가. That time we were all young. 그때 우리는 모두 어린 젊은 그리스도인이었는데. The wind blows. Strong wind blows. 이렇게 어떤 바람이 no one can control. 이 교회를 누구도 이렇게 통제할 수가 없었어요. For helping others, 그 어떤 뭐 스타스 어떤 the missionaries, the ministers from Taiwan. 아 그때 대만에서 from America, 아메리카에서 사역자들이 와서 돕고 이렇게 미국에서 와서 돕고 그런 사역자들이 와서 우리를 도왔습니다. Among them, 그들 가운데에는 the name was Titus Chu. 타이터스 추라는 분이 있었는데 대통령
타이완 타이완 브라더. 그분은 원래 그 대만 분이셨습니다. 타이완 유니버시티. 그 대만 대학을 졸업하고. Very capable one. 아주 그 역량이 있는 분이었어요. 그분은 이렇게 미국 동부 쪽으로 이주를 해가지고 클리블랜드 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아주 그 청명한 분이시고 영어를 굉장히 잘했어요. 예, 정말 영어를 잘하셨습니다. 물론 중국어도 잘하시고요. 그때 저한테 굉장히 영향력 있는 메시지들을 많이 전해주셨어요. 아주 굉장히 강하게. 그분은 나에게 나와 이 한국 교회들을 많이 도우셨어요. 그런데 한 집회에서 나를 뭘로 이렇게 지명하셔서 한국 그 복음서원의 매니저가 되도록 하셨어요. 한국의 출판사 사무실. 힙스팅 어떤 거 하실 때 아웃핏 어떤 다르가를 담으신 바가 That time I 그때 I was called by God.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던 때였습니다. 1983년도 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분을 섬기라고. 그래서 저는 제 직업을 내려놓고 I was at work at least 6-7 years. 거기에서 저는 6-7년간 일을 그 은행 같은데요. 거기서 일을 했었고 그 은행 그곳의 중앙회에서 한의 그 예, 부장으로서 일을 했습니다. My age was 그때가 제가 33세였습니다. 나는 그 직장을 내려놓고 직업을 내려놓고 저는 주님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Then, as I said, 내가 말에 앞에서 말했듯이 after brother Wang. Brother Guan died. 네, 그렇게 권 형제님이라는 분이 돌아가신 후에 이렇게 혼란과 분열이 이 한국 교회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미국이나 대만이나 이런 데서 사역자들이 들어와서 우리를 도왔는데 그들 중에 하나가 그 타이터스 주라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나를 이렇게 책임자, 그 한국 복음서원의 책임자로 임명했고, 그것이 바로 그 출판사였고요. And then, from the time, 그때부터 I began to serve the Lord. 나는 하나님 주님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Reading the Bible, 특별히 나는 성경을 읽었고 또 책들을 번역했고 중국어 책을 한국어로 또 영어를 한국어로 이렇게 번역해서 출판했습니다. 예, 이렇게 문장, 예, 그것을 감수, 그러니까 문장을 이렇게 좀 다듬고. Just the sentence by sentence. 아, 우기 갖다 우. 그런 걸 이제. That the expert is
그의 그 그 전문가가 그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는 그 모든 최종 감수를 하고 했죠. 아, 수백 권, 수백 권을 그렇게 이렇게 출판해 냈습니다. 결국 아니 최소한 우리는 17년간인데 굉장히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아, 이렇게 출판하는 일을 통해서 내가 발견한 것은 워치만니는 그리고 이트니슬리 아, 둘이 두 분은 좀 다르구나. 그걸 알았습니다. That was late 1980s. 아, 그게 1980년대 후반의 일이에요. 그걸 알게 된 것은 내가 아, 미국을 방문했을 때 이렇게 사역센터인 아나임에 가서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실망이 밀려왔어요. 어떤 것을 볼 때 실망했고 또 not only the words, the books. 아, 단지 이런 책들 때문이 아니고 책들 때문만이 아니고 그 상황이 저를 실망하게 했습니다. They shout and claim. 아, 그들은 이렇게 내가 볼 때 그들은 이렇게 클레임을 하고 걸고 소리를 지르고 그들은 이렇게 외쳤어요. 이렇게 선언하고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한 몸이다. 그러나 I saw the situation. 내가 이렇게 상황을 볼 때 한국은 한국과 미국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그 동역자들 간에도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그 힘의 세력의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많은 분열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특히 이렇게 미국을 볼 때 거기에는 한국 형제들이 있었고 처음에는 한국 그 미국에 있는 그 한국 형제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를 따랐습니다. 저를 우리들을 따랐습니다. 저와 또한 한국 형제님, 리라는 그 리라는 분과 저를 그 저희 둘을 이렇게 그때 당시에 둘이서 주로 인도하는 형제들이었습니다. 우리 둘이 거기 이렇게 80년대 후반에 거기 갔을 때 그때 당시에 그 한국어를 말하는 많은 형제자매들이 왔습니다. 우리에게 그때는 아주 좋은 상황이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많은 그 다른 한국에 인도하는 형제들이 미국에 오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미국 비자를 얻기가 어려웠어요.
아주 어려웠습니다. Another brother. 그러자 이렇게 다 나눠지기 시작했습니다. Then they know the American, the America Korean brothers. 아, 그러니까 한국에 아니 미국에 있는 한국 형제 성도들은 올스틱을 믿고 있어요. And they complain. 아, 이렇게 알았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불평해서 어, 우리가 다 나눠졌습니다. 한국에서 들어온 형제들 때문에 우리가 다 나눠졌습니다. So we don't like to accept you. 아,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한국에서 오신 분들을 받고 싶지 않습니다. They accept. 어떤 시작을 했었어요? 어, 전에는 우리를 어떤 시작을 한다고 했어. Diligent. 어, 우리를 이렇게 영접했고 아주 부지런히 우리를 마음을 다해서 섬겼는데 그들의 집에서 Korean brothers' houses. 그 미국에 있는 한국 성도들 집에서 섬겼는데 이렇게 나눠진 후로는 아, 우리는 여러분을 영접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모텔로 가세요. That was 1989년 정도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Then, 그리고서 fully disappointed. 저는 완전히 실망했습니다. 아, 외적으로 그들로 입으로는 우리가 여기에서 한국 형제들 함께 모일 때 외칩니다. 이렇게 이 집회나 뭐 큰 집회에서 우리는 하나다. 내가 본 것은 이렇게 미국에서 본 것은 또 한국에서 본 것은 어, 분열인데. 분열인데. 한국에 아 미국에서 미국에 있는 한국 성도들은 divisions manifested evident. 미국의 성도들 한국 미국에 있는 한국 성도들 가운데는 그 분열이 다 이렇게 드러났어요. 그러나 한국에서는 이렇게 저기 미국에 가기를 너무 간절히 사모했어요. 너무 가고 싶어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래서 미국에 그들이 한국에 있는 성도들 섬기는 소위 사역자들이 미국에 가니까 한국에 거기 있는 한국 성도들이 이렇게 분열된 게 다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아, 이렇게 한국에서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감추어 있는데 다만 그 내면에 그러한 동기가 있었을 뿐이죠. 숨겨 그때 당시에 서울에는
아마 11개, 12개 집회소가 있었어요. But when they meet together, 어느 날 함께 모이게 되면 이렇게 막 외칩니다. We are one. 우리는 한 몸이다 이렇게 외칩니다. 그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I saw the situation. 근데 내가 이 상황을 바라볼 때. Then 1990. 아, 그때 1990. 1990년. 그러던 차에 1990년에 한 젊은 형제가 내 출판사 사무실을 찾아왔어요. 내가 그들을 봤을 때, 이렇게 서초동 그 출판 사무실에서 봤어요. And he was Kim, you know? 그가 바로 김, 김영수. 김영수가 나한테 왔습니다. 그때 그런 많이 알아. 그럼 다 초기 멤버들이야. went to study. 그때 네, 그 김영수 형제는 먼저 일본으로 갔어요. 공부하기 위해서. Japan National University. 일본의 그 국립대학에서 도쿄. 아, 도쿄. 봤어요. 네,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근데 거기서 몽골 교수님 한 분을 만났어요. His name was 느부산자로. 느부산자로라는 그 교수님을 만났는데. 덥순자. 덥순자. 처음에 덥순자. 덥순자 왔다 갔지. 느부산자. 느부산자로? 느부산자. Correct. I cannot speak the correct. 부여다. 약 중국어 쓰고 싶지 않고 덥순자. I just remember 느부산자. 아, 그분이 사실은 몽골어 학자였어요, 교수님이. 몽골 분이시고 그분이 체르마예요. 체르 분이 어떤 체르 작은 아버지가 그랬어요. 나중에 김영수 선생님이 can speak in Japan. 박사 또 옆판을 읽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그 몽골 몽골어 학자이신 느부산자라고 지금 하시는데 그분이 몽골어로 하시면 김영수라는 형제가 그래서 일본어로 통역하는 일을 해준 거예요. 아 아니다. 그분이 일본어로 하면은 김영수가 아니야 몽골어로 하시면 일본어로 통역을 해줘요. He was able to translate Japanese into and then the 아니다. Chinese into Japanese. 중국어를 그분이 몽골어 그분 아 몽골 그분이 중국어를 하시면은 김영수 형제가 그러니까 중국어를 일본어로 통역하는 일을 한 거야. 그러니까 몇 개 국어를 한 거야. 한국 중국 이게 원래 한국에서 중국어과를 했어요. 아 맞아. 그럼 그랬어. 예. 그때가 순정원 뉴스 대해서 맨 처음에 몽골리안 유니버시티 몽골리안에서 봤어.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분의 권유로 몽골에 들어가게 된 우리 몽골에 같이 가십시다. 가자. 그래 가지고 내가 그 몽골에 가서 너한테 박사학위를 주겠다. 시어터 몽골서 몽골에서 you can easily get the doctor degree. 그래서 그는 좀 쉽게 몽골어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몽골 국립대학에 들어가게 된 것이고 몽골 국립대 그래서 그 김영수 형제가 몽골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공부를 했는데 아 근데 거기서 몽골어를 공부하고 있는데 거기서 한국어를 거기에 가르쳐라 하면서 이렇게 격려한 거예요. 공부하러 몽골어 어떤 사람
몽골어 공부하러 갔는데 한국어를 그 학생들에게 가르쳐라. 그때 그때 샌빌릭이 있었고 엘카 그때 그 자매들이 많았는데 그때 그때 학생들이었어요. 응? 아, 디드리 어떤 뮤지컬 받았던 사상실디 그때 김명수 그에게 배우던 학생들이었어요. 아, 김명수 형제는 굉장히 총명한 형제였어요. 굉장히 총명해요. 네, 네, 좋아요. 이따가 이따가. 내가 But the people, students, all has come to my house. 그때 내가 울란바토르에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학생들이 우리 집에 와가지고 하루 종일 있는데 아 김영수 형제가 울란바토르에서 있는데 학생들이 와가지고 가지 않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밥도 먹고 어떤 말인지 알아요 뭐 가지도 않고 어떤 내가 전화기 돌지래 I cannot tolerate 난 도저히 참을 수가 없고 난 공부를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제발 이러니 제발 울란바토르에 오셔서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세요. 그 중에 어떤 한 학생은 한 두세 복음 책자를 복음 복음지. 아 예. 어떤 오늘 복음 복음 전도지를 가져와 가지고. 아 좀 설명 그래서 설 아 이거 이 복음 이 전도지 좀 설명해 주세요. 그랬더니 나는 성경을 하나도 모르는데 그들이 맨날 와가지고 전도지를 가지고 와서 아 저한테 이 전도지 좀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 제발 울란바토에서 그들에게 좀 가르쳐 주세요. 그때 내가 그 김영수 형제를 볼 때 나는 참 그 형제를 참 신뢰하기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교회 생활을 겨우 1년 했었을 때였는데 내가 한 에피소드를 말하자면 이렇게 다니엘이라는 There is a Daniel
아, 그 형제가 그때 다니엘을 좀 보자 그랬더니 어, 성경에 다니엘이 아, 성경에 다니엘이 있어요? 이렇게 물을 정도로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참 재미있는 이야기죠. Second time. First time I rejected. 처음에 그래서 제가 거절했어요. If I go to, if I want to go to Mongolia. 그때 당시에 내가 몽골을 가려면 I must take the airplane three times. 비행기를 세 번 타야 했어요. Seoul. 서울에서 to Hong Kong. 홍콩으로 가서. 홍콩? 네. 홍콩 가서. 그다음에 북경. 네, 북경으로 가서 북경에서 울란바토로 가야 했어요. 근데 맛이 좋으셨어요. 에어플레인. 그렇지. 방공교육. 아무튼 잡혔어. Very high. 맛이 very expensive. 그리고 이렇게 항공료는 엄청 비쌌습니다. Decision making was very hard for. 그래서 제가 결정을 내리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내가 그 형제 얼굴을 보, 형제 얼굴을 보거나 이렇게 생각해 볼 때 너무 이렇게 결정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근데 두 번째 또 나한테 왔어요. 또 세 번째 또 왔어요. Then I became serious. 근데 그때 제가 좀 심각해졌습니다. 왜냐하면 내 앞에는 하나님께서 계셨습니다. God seems to say to me like 꼭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냐? I can use. I 네. can use anybody. 나는 어떤 사람이라도 사용할 수 있다. To preach God. 네,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How do you know? 네가 어떻게 하느냐? So. Good. I cannot help but obey. 그래서 나는 이렇게 순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비 어떤 나 그때였어. So I said to him. 그래서 내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가라. I'll follow you. 내가 너를 따라가겠다. And I decided to go to Mongolia.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몽골을 가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때가 1991년입니다. 그때 그 한 형제를 데리고 왔어요. 그때 김명수가 그 이름이 볼트바타라는 형제를 데리고 왔어요. 다른 말씀 듣고 가. I know him. 드라헤가 갔을 때. I saw him. 드라헤가 갔다. 내가 그를 볼 때. Not easy person. 아, 그렇게 쉬운 사람이 아니었어요. 야스 그때 믿으면 그렇지만 그때 우리는 그를 잘 접대했습니다. 그리고 Kim and Bolt Batar say 그때 김영재와 그 볼트 바타르가 말하기를 울란바타르에는 다른 교회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밖에 없습니다. 한 선교회가 존 기븐스라는 한 선교사가 있었는데 그리고 우리 아주 그 작은 숫자 50명이 안 되는 아마 50여 명쯤 되는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이고 있습니다. He came to Korea winter vacation and summer vacation. 그 김영수 형제는 이렇게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에 이렇게 들어왔었는데 한 번은
나막 살랑스도 또 도움을 이렇게 전화를 했어요 저에게. 어 유형제님. 어떤 누구는 북학도 이렇게 그러니까 방학이 끝나고 그러니까 갔더니 모든 학생들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아무 한 사람도 안 남았어요. 그래서 내가 말했습니다. 아 실망하지 말고. 그때 실망하지 말아라. 내가 생각하기를 아 많이 가난한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모이기도 쉽게 하고 네, 가기도 쉽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서 1991년에 그때 12월에 내가 몽골을 이렇게 처음 갔어요. 몽골에 처음에 갔습니다. 91년 그때 11월이었던 것 같은데. Maybe November. 네. 아로 느낌 뭐 아로 있어. 엄청 눈이 많이 왔을 때. 네. 어떻게 보시? 아, 어떤 말을 했습니다. That time. When I go there. 몽골 때. 그때. 20 그때 내가 그 몽골에 갔을 때. 한 3, 40명. 이 모였는데 여기 있는 분들 중에 거기 아무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샘빌링만 거기 있었어요. 알탄게르라는 형제가 있었어. And then first time, I saw 첫 번째. 그들이 제대로 몽골리안 브라더스 몽골리안 몽골리안스 페이스. 아, 내가 처음으로 그때 몽골 분들의 몽골 사람들의 얼굴을 봤을 때 너무 불쌍했습니다. So, I could not tell anything. 그래서 내가 아무 말도 할 수 말이 안 나왔어요. 그냥 눈물만 나왔습니다. Around 30 minutes. 거의 한 30분 정도를 눈물만 나왔어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집회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 날 나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내가 기억하기에 그때 나는 아주 간단하게 전했습니다. 난 여기에 왔다. 나는 여기에 그리스도를 전하기 왔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왔다. 다른 것이 아니다. 영어를 전, 영어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한국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전하기 왔다. 내가 왜 이것을 말하냐면 그때 당시에 몽골 분들은 영어를 너무 배우기를 원했고 또 다른 나라들을 너무 가고 싶어 했어요. 특히 한국을 오고 싶었어요. 그리고 예, 돈을 벌기 위해서 you know what is the first word Mongolian word Mongolian 내가 첫 번째로 안 그 몽골 말이 몽골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로그바이 그게 뭐야? 더 그린
너거. 아, 너거. 너거. 로고가 아니고 너거. 그러니까 달라? 어, 달라 있어요. 이렇게 물어볼 때 누구 바이노 이렇게 말 물어본 거예요. 너무 가능한 근데 그 사람도 달라. 그렇죠. 말했잖아요. 달라는 금을 대신하는 전 세계에 그 한전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니까 몽골도 그랬던 거예요. 노고 다 똑같아요. 어디나 통하잖아요. Okay, then you know. 에티오피아, 캄보디아, 우리가 가장 today 오늘은 I think many of us have my testimony. How I entered your country. 이것이 제가 몽골에 어떻게 왜 들어가게 되는가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때 당시 40 제가 1세였고 내가 지금 여러분보다 더 어린 젊은 나이에 거기에 들어갔습니다. 영, you, 어? 병원에서 왔으니까 한 살인가? 40 어려 보여. 사망고 아코시다. 미니 드루이 났어. 40. 40. 40. Maybe. 그렇지 않아. 안카 릴 미니 드루이 났어. 제대로 났어. 아, 저 안카는 돈. 35. 35. 35세. 안카가 젊어요. 엑셉트 안카? 안카만 빼고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전부 그때 당시 저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그런 젊은 사람으로서 저는 거기를 갔었고 그리고 사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1992년 би одоо нэг Тайван явж байхдаа I became ill. Би одоо өвчсөн байна. So 2 years. 2 жил. I could not go there. Би одоо тэгэд явж чадаагүй. I don't know I cannot explain. Би одоо тайлбарлаж чадахгүй. In detail way. Бүр ингээд нарийн тайлбарлаж чадахгүй. Миний эрүүл мэндийн байдлыг тэгж нарийн тайлбарлаж чадахгүй. I was very tired. 그 үед бол би одоо маш их ядарсан байсан. I was very busy at that time. 그 үед бол би маш их завгүй байсан. And then I visited Mongolia too often. одоо би Монголд 2 удаа очсон. Сайн мэдээд маш их түгээсэн. So I was exhausted. 그 би бол тэр үед маш их ядарсан тийм ээ. And then even I arrived in Gimpo, Seoul airport. 그때 어떤 서동시인 언급시 보들 때 이래. I forget. 부킹 바보인 게 맞았던 데 야들스나 소리. Even my home telephone number. I don't. 그리고 없는 통화를 그때 맞았던. I cannot remember anything. 이래서 유우치 게 산책하고. I was fully exhausted. 어떤 보름 어떤 게 야들스 때문에 부채 어떤 발성 팀 훈 배신 배나. Then why I went to Taiwan? 그 야가 비 타이완 주위 없던 것은 배. That time I was sorry to my children. 왜 어떤 드리우 어떤 후크대서 오실 후크두대서 오실 고마를 했득. So I want to give time for my children. 비 어떤 후크두대 어떤 차고 차고 그렇게 되시대. So I take our my children. 대비 후크두대 아웃. Take to Taiwan. 대 타이완도 왔죠. For sightseeing. 어떤 요 무주울. 때문에 요 무주울 힘들. That time all the major Taiwan coworkers. 어떤 대륙에 어떤 북 어떤 come to me.
хамтран үйлчлэгч 50-ны хамтран үйлчлэгч над руу ирж надад тусалсан байдаг. Бидний одоо тэр амралтын одоо скежл одоо тусалсан. But at that time. Тэгтээ тэр үед бол I couldn't rise up. Би тэр үед үнэхээр босч чатаагүй. Almost burn out, you know? 바르게 одоо ингээд дууссан байна, тий? And from the time. Тэгээ тэр үеэс 2 years. 2 жил. I couldn't rise up. Боги босч чатаагүй юусэн. Just in bed. Дэрэс ингээд хөвтөл. Орон. And then 1994. 1994 онд I went again on to Mongolia again. Тэгээ би Монгол руу 1994 онд дахиж явахыг хүссэн байгаа. When I saw your faces. Тэр үед би та нарын царайг харах үед I dropped tears again. Тэр үед тэр үед маш их уйлсан дахиад. I could not tell anything. Би тэр үед юу ч хэлж чадаагүй. Maybe that time some were here. Some were there. Тэр үед одоо тэнд одоо автоноос байгаа хөх тий. 1994 онд юу пастор гэрхэ. Maybe Gerrit was there. Байсан гэж. Okay. You, Sergio was there. Sergio, yeah. Right? Yeah. Оюнбаро дэ. Оюнбаро. Оюнбаро дэ. Тэ. Нарамба. Нарамба, намба дэ. Yeah. I just drop. Тэр үү юус much. Маш их хөөсөн байгаа тэр. I could not tell anything. Би юу ч хэлж чатаагүй. But our brothers. Тэгтээ манай ахт нар. Mongolian brothers. Монгол ахт өнөр. See me. Намаа хараад. Миний цайг хараад. This look. Yeah. Why is weeping? Ягаад үлээд байгаа болоо? Ягаад үлээд байгаа болоо? 2 years during 2 years. Тэгээ 2 жилийн турш. I thought. Би юу гэж бодсон гэхээр. Every day. Өдөр бүр Mongolia. Монголыг л бодсон. Mongolia. Монгол. Mongolia. Монгол гэж. All the time. Үргэлж тэгж боддог байсан. Then I sent one brother. Тэгээ тэр үед би нэг ахыг илгээсэн байна. Instead of me. Өөрхөн оронд. Brother No. Тэр No гэдэг ах байсан. When he came back to Korea. Тэр одоо Солонгост ирээд надтай уулзсан байна. He said something about Mongolia. Тэр одоо Монголын талаар надад бас хэлсэн. I didn't know. Би тэгтээ тэр үед сайн мэдээгүй. Still, my wife says. Манай эхнэр ч одоо ч гэсэн хэлдэг. Үргэлж хэлдэг. Your the shortcomings. Yes, shortcoming. Your me shortcoming. Yes. You believe too much man. Та одоо ингээд богинохноор хэлэх юм бол та хүн дэндүү хитгсэн байна. Тэр ахын талаа тэгж хэлсэн. Чи та хүнийг мэдэхгүй шүү дээ. Чи нэг дандаа тэгж хэлдэг байсан. Easily believe in men. Та одоо хүнд их айгүй амархан итгэчих юм. That time also. Тэгээ тэр үед мөн I regret. Би одоо харамссан байгаа. Sending him. Тэр ахыг одоо илгээсэндээ их харамссан. Ягаад гэвэл his one word. Тэрний нэг үг. He said to me. Тэрний над хэлсэн нэг үг. My heart. Миний нэг үгнийхэн учраас би харамссан гэж. The Mongolian people. Миний Mongolian brothers. Монгол ахтууныг бодож байгаа тэр зүрх сэтгэл. It's just like a treasure. Одоо үнэхээр үн цэнтэй тэр. Эрдэн шиг. To me. Your brothers. Your church. Надад бол одоо ингээд Монгол ахтуунаар энэ чуулга. Just like precious stones. Одоо үнд эрдэн шиг тийм ээ. More than gold. Алтнаас ч үнэтэй. But he said something to me. Тэгээ тэр хүн надад нэг юм хэлсэн. I don't tell his word. I didn't like to. I don't like to tell you. Тэр үгийг та нарт хэлхийг хүсэхгүй байна. Тэгтээ. Тэр хүн нэг хүн үг хэлсэн. He recognize you people. Тэр хүний одоо та нарын талаар ярь бодож байгаа үг. Just recognizing. Hey.
зөвхөн тэгж одоо бодсон те. Stones. Зүгээр нэг чулуу шиг. Чулуу шиг тийм ээ. Just pebble, you know, pebble. Зүгээр нэг pebbles on the road. Одоо гудамжаар байдгийн чулуу шиг те. Oh, that time I тэгж одоо бодсон байна. Тэр үед бол би одоо бүр шокнд орсон. Би үнэхээр харамссан. So this time, тэр энэ удаа I like to share with you. Би одоо юу таартай хуваалцах хүсэж байгаа зүйл бол the influencing from the local church. Одоо нутаг дэвсгэрийн чуулганы одоо нөлөөний талаар бас ярих хүсэж байна. From local church influencing. Одоо нутаг дэвсгэрийн чуулганы одоо тэр мөн чанар гэх юм ээ. Нөлөөл юу вэ гэдэг. I want to root up. Одоо тэр root out. Тэр үндсийг би таслахыг хүсэж байгаа. Тэр нутаг дэвсгэрийн чуулганы. Нутаг дэвсгэрийн чуулганы үндэс юу юм бэ? Мөн чанар нь юу юм бэ? Mainly the knowledge. Зөвхөн одоо мэдлэг. Knowledge. Мэдлэг байна. Just eloquence. Зүгээр одоо ингэ чөлөөтэй ярьдаг үг. Wise word of the Bible. Мэргэн ухааны үг. The ministry is not of the word. Үүшлэл бол үг биш юм аа. Ministry is of the heart. Үүшлэл гэдэг бол зүрх сэтгэл хайртай холбоотой. Okay. Mm-hmm. This morning. Өнөөглөө. I just start. Ингээд энэ үрээ дуусгах. I'd like to stop here. Тэгээд энэ үртэл яриад дуусгая. And we have a lot of times. Тэгээд бидний одоо зөндөө сайхан цаг байна. And then we fellowship little by fellowship. Баг багаар ингээд бас нөхөрлөе тийм ээ. Баг багаар ингээд сайхан нөхөрлөе. So this is just our fellowship, right? Энэ бол одоо бидний одоо сайхан нөхөрлөл тийм ээ. Not teaching the Bible. Одоо би таарт одоо нэг тийм заахгүй тийм ээ. Our 30 year story. Одоо 30 жилийнхээ түүхийг харин зүгээр таарт хэлж өгч байна. How about you? Та нар ямар байна? Hmm? Good. Thank you, thank you. Баярлалаа. Thank you, brothers and sisters. Баярлалаа. I love you. Та нар таартай. We can finish here. Let's pray a little bit, okay? Одоо жоохон залбираа, тэгээд дуусгая. Lord, thank you. Баярлалаа. Amen. Thank you for giving us very precious opportunity to fellowship with you with each other. Энэ эрхэм үнцэнтэй цагийг бидэнд өгсөн эзэнд талархаж байна. Be with us in this period of time. Эзэн Есүс минь ээ, бидэнтэй хамт байж өгөөч ээ. No, you are our Lord. Эзэн минь ээ, та бол үнэхээр эзэн. Lord, we love you. Эзэн минь бид танд хайртай. Lord, we love our brothers. Бид үнэхээр ахトゥустэй хайртай. Protect our brothers. Бидний ахトゥусыг та хамгаалж өгөөч. Especially during this time. Энэ цаг хугацааны хугацаанд. Protect our brothers from coronavirus. Коронавирусээс хамгаалж өгөөч. And various diseases. Өвчнөөс хамгаалж өгөөч. Lord, эзэн Есүс минь ээ. The protector from Satan's attack. Сатаны үүсээс хамгаалж өгөөч. Lord, эзэн Есүс минь ээ. The keep our brothers and sisters health. Бидний ахトゥусын эрүүл мэндийг та бас хамгаалж өгөөч. Give us your peace. Таны үнэхээр амар таймыг бидэнд өгөөч. And life. Таны амийг бидэнд өгөөч. The everything we need. Бидэнд үнэхээр хэрэгтэй зүйл. Give us. Эзэн та өгөөч. Your grace. Таны нэгүслийг өгөөч. Your presence. Таны ивэлийг өгөөч, оршихуйг өгөөч. In the name of Jesus. Есүс Христийн нэрээр залбирч байна. We pray. Эзэн Есүсийн нэрээр залбирлаа. Амен. Дуслаа. Дуслаа. Амен. Амен.